이걸 어쩌나. 가계부에 마이너스 표시밖에 보이지가 않네. 아휴. 아이고, 오늘도 좋은 아침이로구만. 아야, 오늘도 출근을 해야겠지. 하, 아이고. 아이,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아휴, 왜냐면은 여기 가계부 좀 봐봐. 요즘 생활비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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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하나도 없다고. 아이, 저번 달에 샀던 골프채가 걸린 건가? 아, 그렇구나. 아유,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대. 아유, 내가 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네. 아유, 아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아유, 그럼. 그게 애들 식비. 특히 저희 리아 좀 봐. 하루 종일 먹고 있고. 거기다가 학교비에 교육비에 그냥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그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네. 아유, 아유, 몰래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아유, 아유, 아유. 그렇지. 아유, 예를 들어서 여보가 골프채를 산다든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지. 에이, 그럴 일이 없지. 아유, 아, 그럼 난 이제 출근할게. 아유. 아유, 여보. 어.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유, 나 좀 보고 얘기해. 뭐 걸리는 게 있나? 하여튼 여보, 우리 집에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숙생을 한 명 두는 건 어때요? 하숙생? 그래. 있으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돈도 절약되고. 그렇지, 우리 집에 방이 하나가 남긴 했지. 그래, 그래,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월세도 받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랑 또 같이 놀아줄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생기는 거고 오빠가 생기는 건데, 그치? 그치, 그치. 아, 일석이조지. 아, 그러면은 나 하숙생 구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그럼. 월세도 받고 좋네. 그렇게 하도록 해. 아, 이제 난 출근할게. 갔다 와요. 하숙생?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내 이름은 이수생. 다섯째 수능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 방금 전에 나왔던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내 공부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집은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좀 더 좋고 조용하고 아주 깔끔한 집 같은 거 없을까? 아니, 이럴 수가! 하숙생을 구한다고 그것도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해? 이거 이거 아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만. 바로 가야겠어. 어머나. 아, 왜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아? 아유, 귀찮아 죽겠네. 쓱싹쓱싹. 아니, 손님이 왔나? 쓱쓱. 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하숙생을 구한다고 해서 찾아온 사람인데요. 아유, 하숙 보러 오셨구나. 아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유, 힘드셨겠네. 아니, 근데 네. 되게 똑똑해 보이시네. 아유,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공부하는 학생이시구나. 아유, 방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여기 왼쪽 방이 아니라 여기 방 쓰시면 돼요. 아유, 잘 부탁해요. 방이 생각보다 많이 누추하군요. 아, 그것보다 네, 제가 매우 예민해가지고 자그마한 소음에도 좀 많이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문이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문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뭐야? 굉장히 예민한 학생이잖아. 뭐 괜찮겠지? 아유, 어이없어. 뚝뚝뚝뚝뚝뚝. 시끄러. 학생. 아유, 학생이 오늘 우리 집에 처음으로 하숙하는 날이잖아. 아, 그래서 내가 그걸 기념할 겸 학생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밥을 차려놨다고. 와서 내려와서 밥 먹어요, 밥.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밥을 먹으면 또 굉장히 졸리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점심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진짜 안 먹어요?
에, 안 먹습니다. 아 그리고 문 좀 조용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 왜 알았어요? 아이 뭐야? 정말 어이없어. 좋았어. 이 문제만 풀면 드디어 이 첫 시험이 끝날 수 있게 돼. 끝나게 왔습니다!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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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어 장난감! 아, 내 장난감 어딨어? 장난감! 장난감! 아 까왔으니까! 이 도저히 못 참겠다! 아 누구야? 와 박재문아리 이뻐! 아니 저기 학생 여러분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빨라갔다 짜파게티 들어갑니다. 빠르게 학생 여러분들. 그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들어온 하숙생이라고 하는데 하숙생 이수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있을 수능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창문에 이거 지금 미세먼지 들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창문도 좀 닫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어? 저 사람 누구야 엄마? 저 사람 아유 리아는 왜 그러고 있니? 아유 정신사. 아유. 저 사람 이번에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하숙생인데 아유 글쎄 사수를 했대지 뭐야 사수를 수능을 4번 떨어졌대. 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당분간 살게 됐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네. 요르랑 리아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몇 달만 어? 조용히 지내자. 응? 알았지? 그래 알겠어. 그래 아유 심심해. 저 옆방에 저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어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심심해 지루해. 어 그냥 거실 가서 TV나 봐야겠다.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저기 학생. 에? 죄송한데 이거 문 좀 살살 좀 열어주시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번 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왜? 나 오늘 너무 심심해. 무엇을 하지? 저 아저씨가 시끄러운 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좋아. 그 놀이를 하자. 시끄러워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네. 이거 아이 학생! 아니 학생! 왜요? 죄송한데 지금 숨 쉬는 소리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지금 당신의 숨소리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앞으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제 나는 숨도 못 쉬는 건가? 아니 학생! 읍 하지 마세요 읍! 아유 진짜! 근데 위층에 학생 있어가지고 아유 집 안에 걸어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히 들어가야겠어. 살금 아유 살금 아유 선생님! 어여! 아유 어? 걷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좀 조용히 좀 걸으세요 제발. 아유 진짜 살금 Oh!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날차 열차에 뚱따란 뚜르라. 어 여보 나왔어.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있지? 와와 왜? 어 우리 집에서 왜 시끄럽게 뭐 못 떠드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오늘따라 우리 가족이 말이야. 오? 야, 목소리 좀 낮춰. 왜? 왜 그러는데? 봐봐,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올라갔다니까. 아, 그랬어? 아이, 누구야? 누구야?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이번에 새로운 하숙생이라고. 하숙생. 하숙생이야? 그래.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집이? 어? 왜? 저 사람이 사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소리 크게 내면은 화낸다고 하네. 아, 수험생이라고? 아니 우리 네. 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도 못해 우린. 아유 여보 조용히 얘기하라니까. 알았어. 아이, 아유 니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오줌 싸는 거야? 그래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조용히 해야 되니까 오늘 밤은 그냥 자자. 아빠 아빠 발소리도 내면 안 돼서 다른 거야. 아 발소리 내면 안 되니까 하늘로 나는 거야? 그렇지. 난 자러 갈게. 안녕. 조용히 걸어야 돼. 발소리 발소리. 아 여보. 아 우리 집 하수생을 내쫓으면 되잖아. 어? 내쫓으면 된다고? 아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 아 그러면 돈을 못 벌지. 아유 어쨌든 오늘은 그냥 자자. 아유. 아 드디어 이제 모두가 조용해졌구만. 이제 평화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자 철수가 달력을 찢었고. 어?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저히 공부도 못하겠고 도저히 살 수도 없다고. 이 모르도 시끄러워. 이거 치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무슨 소리지? 아니 하수생이 도망을 갔나 보네. 아유. 아유. 우리 집, 우리 집안 내력이, 아유, 코 고는 게 버릇이긴 하지. 아유, 그래도 시끄러워서 나갔나 보다.